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부터 NX든 알려드림이라고 하는 코너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질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질문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 가능한 선에서 동영상 강좌를 만들 수 있으면 이제 그때마다 동영상 강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질문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제 제가 찾아서 동영상 강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X든 알려드림이라고 하는 코너의 첫 번째인데요. 이 문자가 있어요. 이렇게 돌출된 문자가 있는데 여러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죠. 이거를 이제 이한 가운데 그 글자들의 정한 가운데를 잡고 한 가운데가 뭐한 요쯤 되겠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포인트 그러니까 저는 원점에다 옮길 거예요. 원점에다 이렇게 탁 옮기고 싶다고 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옮기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크리에이트 박스. 이게 예전에는 크리에이트 박스라고 불렸기도 했고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운딩 바디라고. 그래서 바운딩 바디를 실행해 주세요. 자, 바운딩 바디를 실행해 주시고요. 이렇게 전체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바운딩 바디의 역할은요, 해당 그 오브젝트의 최외곽에 있는 영역만 잡아서 박스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OK를 눌러서 솔리드 바디로 박스로 하나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한 가운데 이렇게 선 이렇게 그릴 거예요. 왜냐면 그 선의 가운데를 제가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으시라고 스케치를 이용해서 라인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렸고요. 스케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텀 CSS 데이텀을 이용해서 이 선의 가운데, 여기 잡히네요. 미드 포인트. 여기에다 눌러주시면 여기 한가운데 데이텀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선을 지울게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데이텀을 애초에 생성을 하실 때, 이 점과 이 점에 한가운데에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에 한가운데를 이렇게 찾아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데이텀을 만드실 때, 여기 보시면, 포인트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옵션 있죠? import point라고 하는 옵션을 눌러주면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between two point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점을 찍기만 하면 그두점 사이에 그 가운데 점을 찾아주는 옵션이에요.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 클릭, 그다음에 이쪽 점을 클릭하면요. 한 가운데 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한 가운데 점을 찍는 게 가능하고요. OK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할 건지 이제 확인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OK를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가운데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Move Object를 할 거예요. 그 Move Object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이동시킬 때 쓰는 명령이고요. 이 상태에서 Ctrl T를 누르게 되면 Move Object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옮겨줄 거고요. 물론 이제 데이터는 빼줘야죠. 데이터는 해제해 주시고 순수하게 이 블럭들만 이렇게 옮길 거예요. 자, 당연히 포인트는 이 점이 포인트고요.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다 보낼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 Move Object는 제가 이제 아직 여기까지 아직 순서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정규 동영상에서는 아직 올라가 있진 않은데요. 제가 나중에 차후에 Move Object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포인트 점과 점의 옵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옮겨지게 되죠. 자, 이제 이 솔리드 블럭을 이제 치우면 되는데
이걸 누르고 뒷방에 누르게 되면 다 숨겨져요. 왜냐면 다 영, 지금, 무브 오브젝트라는 지금 그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리드 바디만 선택하고, 이것만 뒷방에 숨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숨겨주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질문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최대한 답변 가능한 선에서 이런 식으로 동영상 강좌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